공강 시간. 게임하는 학생들 팀에서 특이하게도 일본 장기를 두고 있는 한 아저씨를 발견했다. 수나미 아저씨는 우리 학교 1문과 99학번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저씨는 4년 전 번창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다. 동백기름을 바른 듯한 시대 지난 머리 모양을 하고도 아저씨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지낸 그간의 시간이 아저씨를 우리 또래로 되돌렸나 보다. 이러이러니까 학생들은 나는 모르며 간척. 친구라 부르기조차 어색해하는 우리에게 아저씨는 스스럼 없이 다가오셨다. 그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보다 덜 적으셔서 아침에 와서 이렇게 막 책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것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거를 참 피하지 않고, 우선, 얘기가 길다. 하지만, 많은 나이.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아저씨는 가끔 이렇게 민주광장에서 숨을 고르신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한국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는 아저씨의 삶을 구차한 호라비의 생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아저씨의 삶을 재기에 사람들의 그 평범한 기준은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아저씨에게는 일본에 두고 온 두 아들이 있다. 축구선수인 작은 아들은 일본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려야만 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어. 그리고 일본 문화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특히 우리 대학교 이런 문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일본 말이라든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홀로 한국에 오신 아저씨는 이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신다. 한일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 유학생인 하루키는 아저씨를 오야상,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도 가족이 일본에 계시니까 무슨 보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 아저씨 보고 있으면 무슨 아버지 느낌도 들고 하루키의 모습에서도 아저씨의 작은 움직임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저씨는 매주 주말마다 신촌에 있는 카게야시라는 카페에 들르신다. 카게야시는 우리말로 교량이라는 뜻이다. 아저씨는 나중에 제주도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며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하셨다. 오늘도 아저씨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든다.